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그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에 대한 그다음에 그 국방과학연구원에 대한 그 간첩 같은 행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그 군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이거는 꼭 필요한데 이런 거는 바꾸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.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. 대한민국 군생활 하셨던 모든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. 이제 이것을 이제 방위사업청이 이제 그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권 이후에 방위사업청장이 그동안 뭐 국방 비리다 뭐다 이런 장난질을 쳐가지고 방위사업청장이 민간인이 지금 방위사업청을 하고 있단 말이죠. 근데 이 군사적인 전문 지식이 있느냐? 과연 군사적인 전문 지식이 있을까요? 과연 무기에 대한, 군사 무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을까요? 그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. 단순히 뭐 연구원, 무슨 뭐 조사원, 무슨 교수, 이렇다고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? 이거는 참 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아,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, F-16이냐 F-18이냐 하는 도입 관련된 그 내용 중에서 F-18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년대 후반에 그 정비 관리 유지비가 막대하게 들어갔습니다. 반면에 F-16은 정비가 쉽고 관리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종북 좌익들이 F-18을 도입하느냐 F-16을 도입하느냐를 가지고 방산비리다 커미션을 먹었다 이런 장난질을 쳤어요.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여담으로 그 백야 2.98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. 최민수가 주인공이었거든요. 그건 뭐냐면 북한이 그 북한 간첩으로서 그 마하 2.98 전투기를 탈취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 드라마거든요. 이제 그렇게 이제 엮어가지고 이제 방위사업 비리를 만드는 겁니다. 외국은 그 어떠한 방산 물자, 방위산업 무기를 판매, 수출 할 경우에는 그 법적으로 커미션이 정해져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달러를 판매를 했다. 그러면 거기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. 근데 그것을 가지고 방산 비리라고 종북 좌익들이 장난질을 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민간인이 그 방위사업청장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불거지는 문제가 뭐냐면 군사적인 무기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장난질을 치기 시작합니다. 그 국방부 그 실제 군에서 필요한 무기를 사사건건 성능을 축소시키거나 성능을 떨어뜨리거나 온갖 트집을 잡아서 장난질을 칩니다. 그러면서 예산 문제를 가지고 또 장난을 칩니다.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,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에 합동 활약함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당시 국방부에서 이제 그 최초 요구한 그 성능은 그 함대공, 함대지, 함대함 미사일을, 한 수백 발을 장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방위사업청하고 국방위원회하고 한국 그 국방과학연구원이 80발로 축소를 시켰어요. 왜 축소를 시켰느냐? 돈 문제를 따지고 든 겁니다. 지금 현대에 지금 북한,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지만 중국의 해상하고 공중의 무력 충돌에 의한 위험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국방위원회, 방위사업청, 국방과학연구원의 친중 매국노동과 종북 좌익들이 한국이 그렇게 고위력 그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을수록 중국하고 북한에 위협이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폭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80발로 지금 최종 결정이 났다고는 하는데 그 추가적으로 또 한 게 뭐냐면 이번에 그 XF-21 사업에 최초 도입 양산 40대에서 20대로 줄였잖아요. 그것도 국방과학연구원에 있는 그 종북 좌익들이 축소를 시킨 겁니다. 왜? 이 국내 항공산업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장난질을 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발적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.
자, 한 가지 예로 이제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이제 전투복이 디지털 무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? 디지털 무늬로 바뀌면서 이 방위사업총놈들이 무슨 장난을 치셨냐면 한국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단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수십만 벌을 중국에서 주문을 했어요. 이 최소 20만 벌 이상을. 근데 또 그게 문제가 되니까 수입을 취소시켰어요. 그게 어디로 갔느냐? 그대로 북한으로 다 들어갔어요. 그 디지털 신형 무늬 전투복이. 이게 지금 방위사업총놈들이 하는 짓거리예요. 자, 그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? 그럼 그 취소는 의도적으로 했을까요? 그렇죠. 북한으로? 의도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. 아,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서? 네. 그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. 아니, 이제 한국의, 이제 남한의 전투복은, 유공자 어머니회 있죠?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, 유공자 어머니회에서 이제 전투복을 이제 손질을 하십니다. 제작도 하시고. 공장에서 이제 전투복을 만들면, 국가 유공자 가족분들, 어머니들이 쪽가위로 하나하나 자기 자식 입을 거라고 다 손가위로 실밥을 다 정리를 하세요. 그런데 그거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.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을 해온 거예요. 전투복을.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메커니즘이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. 그렇게 됐고, 자, 그 다음에 이제 예비군 물자가 있습니다. 예비군 물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, 수통, 방탄 헬멧, 탄띠, 탄입대, 그거, 야전삽, 다 싸구려 중국산을 수입을 한 놈들이에요. 방위사업청 놈들이. 그러니 방위사업청이 간첩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? 돈 따지면서?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에 지금도 수뇌부뿐만이 아니고 밑에 하부 조직까지 전부 다 물갈이 해야 돼요. 조달청부터 해가지고. 단지 조달청 놈들도 나쁜 놈들이 뭐냐면 단가만 따져요. 돈이 없으니까 싼 거 사야 됩니다. 그러면 중국산 사와요. 더 웃긴 건 뭐냐면 조달청도 이렇게 보면 조달 단가 이거 올라와 있죠. 그거 보면 똑같은 사양에 똑같은 재질이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올라온 경우도 있어요. 지금 무인 드론 있죠? 무인 드론은 더 심각해요. 어느 정도냐면, 중국산 무인을 수입해서 상표만 바꿔가지고 국산이래요. 또 그게 문제가 되니까, 어떤 방법이 있었느냐? 그러면, 중국에서 부품만 수입해서 한국에서 조립만 해라. 그럼 또 그게 국산이에요. 근데 저 큰 문제 뭐냐면 이런 드론 산업들이 한국의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항공이나 국내 첨단 무인 드론 업체들이 개발을 해도 방위사업청이나 조달청에서 채택을 안 해줘요. 왜? 중국 놈들 걸 쓴단 말이죠. 언제? 문재인 정권 5년 동안.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에서도 최첨단 무인 비행체를 개발을 했어요. 근데 방위사업청 놈들이 채택을 안 해주니까 다 없애버렸어요. 그 기술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다 넘어갔어요. 그래서 지금 국내의 무인 드론 기술이 중국에 완전히 종속돼 있어요. 정부는 이런 대책을 또 세워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방위사업청 관련한 비리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. 카르텔이요, 어마어마합니다. 카르텔에 박혀내려면 국내 방산 업계의 3분의 1은 없어진다 생각을 하고 결심을 내려야 됩니다.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큰 결심을 해야 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